자, 요 정도까지 펑션을 살펴봤는데요. 요 밑에 이제 restrict polyphony랑 thin out data, 뭐 reverse mirror 이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해보거나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지금 생략하고 좀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restrict polyphony 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중음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중 화음까지 연주를 했느냐를 보고 그거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음이 한꺼번에 소리 나는 원래가 그런 악기인데 그렇지 않은 악기들도 있어요. 그죠? 최대 뭐두 음까지 화음까지만 소리 나게 해라든지 최대 세 음까지 소리 나게 하라든지 한 음만 소리 나게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표 길이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소리들이 겹치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자, 이렇게 하면은 3중 화음이 되죠. 그죠? 여기는 2중 화음이 되고, 자, 요런 모습인데, 지금 요런 모습인데, 요거를 놓고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여기 Restrict Polyphony를 해서 원 보이스 한 번에 한 음만 나오도록 조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음 길이들을 전부 조정을 해서 최소 한 음씩만 나오도록 자, 요렇게 조정을 해버립니다. 보이죠? 원래 네, 요런 데이터였는데 요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음이 하나도 없게 지금 한 음씩만 나오도록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음을 해볼게요. 투 보이스.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나오는 음이 수직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두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갔을 때세 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한 음을 줄여버리고 두 음만 나오도록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두 음이 나오고 여기도 두 음이 나옵니다. 최대 두 음만 나오도록 지금 조정을 해버린 거죠. 요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음의 개수를 조정해주는 그런 명령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버스 한번 볼게요. 리버스는 요거 말고 제가 다르게 한번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요게 여러분들이 딱 바로 보시기에 편할 거예요. 네.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상행하는 멜로디 하나를 만들었는데 자, 요거를 펑션에 가서 리버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행하는 멜로디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하행하는 멜로디로 바뀌었죠. 자, 이건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음표가 앞으로 오고 거꾸로 돌린 거죠. 리버스. 거꾸로 돌린 거예요. 이것과 상당히 닮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러예요. 미러. 펑션에 가면 미러라는 것도 있는데 자, 요걸 한번 해보면요. 똑같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다릅니다. 네. 요 차이점을 정확하게 보려면
자, 또 다른 멜로디를 한번 입력을 해봐야 돼요. 자, 요런 멜로디예요. 요런 멜로디를 리버스를 하면 뒤에서부터 재생을 하는 겁니다. 펑션에서 리버스 뒤에서부터 재생을 하면 네.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네. 거꾸로 돌리는 건데 미러는 자. 네. 요런 것처럼 위상을 반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위라는 거 알죠? 우리 네. 전위를 시켜서 음정을 네. 전위를 시켜서 거울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네. 반전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그런 차이가 미러와 리버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